자, 지수로그의 계산에서 화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선생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올해는 선생님이 그 지수하고 로그의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고 활용 문제 있어요. 활용 문제. 여러분 지금 수원 책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을 텐데 그 수원에 어디 내용을 좀 우리가 보시면 되냐면 26쪽 있죠. 26쪽. 잠깐 한번 펴보자, 얘들아. 26쪽 또는 47쪽, 47쪽 또는 64쪽. 26, 42, 26. 26, 47, 64쪽에 나와 있는 활용 문제가 있어요. 활용 문제. 지수와 로그에서 단순한 계산 문제는 얘는 선생님 생각할 때 무조건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얘는 몇 점으로 나오냐? 2점에서 3점짜리 한 문제로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선생님 생각할 때 지수 로그에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거나 여기서 또는 어디서 이제 문제가 나올 것 같냐면은 지표와 그 상용 로그. 상용 로그에서 화문제가 나올 겁니다. 지수 로그의 계산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2점, 3점짜리로. 그 다음에 지수 로그의 활용이나 또는 상용 로그 둘 중에 하나에서 이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함수에서 화문제 반드시 나와요.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에서 계산 문제 화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수원의 첫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지수 로그 그 단원에서는 네 문제가 나올 걸로 선생님은 예상이 조금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선생님이 어쨌든 이거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조금 해줄 텐데 여기 함수 파트 문제는 4점짜리 문제가 나올 것이고 방고등식으로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3점짜리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 로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 뭘까? 그렇지. 여기 있는 함수 파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으로 좀 가시면 두 번째 단원에 이제 삼각함수가 있는데 삼각함수. 삼각함수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 공부했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기억이 날 거야. 호도법, 뭐 동경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삼각함수 뭐 이제 단순한 뭐 호도법이라든지 뭐 그쪽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호도법에서 그거 혹시 기억나니? 뭐 부채꼴의 뭐 넓이라든지 또는 호의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공부를 우리가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함수 활용해서 일단 선생님이 반드시 나오는 거두 문제를 좀 먼저 잡아주면 여기 이제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얘들아 뭐가 있었지? 그렇지.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 있었지. 그치?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 있었는데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도형의 뭐 넓이라든지 또는 길이 문제. 이거는 무조건 몇 점짜리냐? 4점짜리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에서도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있죠. 그래프와 연관된 삼각 오히려 함수 문제. 이 친구는 3점에서 4점짜리 문제로 난이도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삼각함수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도형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는
그 학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얘들아? 확실하게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좀 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가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동경을 부활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 아까 호도법에서 그런 어떤 길이라든지 그런 거 또는 뭐 넓이 부채꼴의 넓이 길이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는 이제 뭐 어떤 것도 있었니 얘들아 기억나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뭐 얼마일 때, 그치?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뭐 4분의 3이다. 그럴 때 뭐 사인 3제곱 플러스 코사인 3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있었죠. 그래서 그 정도 3개 정도 사인 코사인의 단순 계산 문제 또는 동경과 관련된 문제 또는 그 부채꼴의 폭의 길이나 넓이하고 관련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수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난이도 문제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수열 파트에서 일단은 최고 난이도 문제는 수열 파트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삼각함수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인데 수열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기억납니까? 수열은 등차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등비 수열이 있죠. 그렇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그마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학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열에서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각 파트에서 한 문제씩 다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추세가 너희들이 이제 선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희 선배들 같은 경우는 뭐 한 세네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극상위권 문제 플러스 평이한 문제 뭐 26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던 거에 비해서 뭐 한 2년 전부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기했었죠. 이제 중난이도 문제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얘들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열에서가 특히 난이도가 조금 뭐하고 있냐? 지금 상승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등차, 등비, 간단한 계산 문제들보다는 그런 계산들은 오히려 지수로그하고 삼각함수에서 나오고 이 수열에서는 조금 고난이도에 추론을 좀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요즘 추세로 자주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그마라든지 그치? 시그마 그 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 파트보다는 등차 등비 쪽에 추론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원에서는 이런 식의 11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투로 이제 넘어가서 수투 11문제죠. 수투는, 함수의 이제 극한과 연소, 그 다음에 미분 조건, 미분, 그 다음에 조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쌤이 뭐 생각을 해보면 미분의 활용 쪽에서는 약 3문제 정도가 나올 것이고, 조건에서는 4개 내지 5문제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함수의 극한 연속에서 3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함수의 극한 뭐 기억나시죠? 뭐 0분의 0꼴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다양한 형태가 있었지. 그런데 0분의 0꼴에서 뭐 간단한 어떤 계산 문제가 반드시 2점짜리 문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2점짜리는 지수로그 계산 문제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함수의 극한 문제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극한에서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속에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던 무슨 연속? 그렇지 고변속이 있었죠? 고변속에서
문제가 또한 문제가 나온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문제가 이제 바로 뭐냐면은 함수 극한의 어디에서 활용해서 나올 건데, 함수 극한의 활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어떤 파트가 있냐면은 함수를 추론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도형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문제가 나온다면 추론 문제와 도형 문제가 모두 다 나와서 이거 두 개하고 함수의 극한 문제, 연속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추론하고 도형 중에서 한 문제만 나온다면 단순한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추론이나 도형 한 문제, 그 다음에 연속해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의 활용하고 적분의 활용이 있는데, 미분에 이제 단순 도함수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f 플라임 x를 구하는 문제가 있죠. 여기 이 문제가 이제 특히 이제 뭐 단답형으로 3점짜리 문항으로 해마다 출시가 이제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항으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의 활용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제 극상 문제가 무려 두 문제가 이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분의 활용 파트, 특히 극상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사실 선생님이 이제 이 수능 때문에 우리가 2학기 때 공부할 때 쌤이 조금 공을 들여서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내신에는 크게 뭐 도움을 안 됐을지라도 수능에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잡아야 본득점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미분에서는 단순 도함수 만드는 거한 문제, 그 다음에 미분의 활용에서 세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분의 활용에서는 뭐 선생님이 이제 너 이번에 이제 기말 시험 범위들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고난이도 문제로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꼭좀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 파트는 단순한 적분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적분과 이제 함수하고 연관된 문제, 적분에 활용해서 넓이 문제,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2에서도 몇 문제가 나온다? 11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률과 통계인데,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세 가지 단원에서 8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배치 수는 여기가 뭐 2개에서 3개, 여기가 2개에서 3개, 여기가 2개에서 3개,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일단은 뭐가 있니 얘들아? 원수년 있었죠. 원수년,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수년, 그런 것도 있었고, 또그 다음에 그 중복 순열도 있었지만 중복 조화. 중복조화, 그 다음에 이항정리, 이 정도, 이네 가지 정도에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원수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화, 이항정리, 이쪽에서 적으면 두 문제, 근데 두 문제보다는 세 문제 정도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확률에 단순 계산 문제 있습니다. 단순 뭐 덧셈 계산을 하다든지, 또는 조건부 확률에 계산 문제는 조건부 확률에서도 단순 계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 문제나 조건부 확률에서 이렇게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 반드시 나오죠. 그 다음에 독립 시행의 확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조건부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 이 파트에서 적으면은 계산 문제 하나와 조건부 확률과 독립 시행에서 한 문제 또는 세 문제 이 정도로 나올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이 되어지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통계 파트를 보면은 통계 파트는 이상 확률이 있고요. 연속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죠. 추정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어서 선생님은 통계에서는 아마 세 문제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상 확률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겠니 얘들아? 그렇지. 이러한 이제 표 해 가지고 x P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 기억나시죠? 확률 분포 표를 이용을 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그치 정규분포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통계적 추정에서는 뭐가 나오겠어? 신뢰 구간의 이제 길이가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뭐 n 값이라든지 또는 시그마 값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뭐 할 수가 있다? 나올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뭘 해봤냐면 내년 수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들이 30문제로 채워질지에 대해서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전체의 그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오늘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라면 이렇게 선생님이 진행을 할 겁니다. 수원하고 일단 당분간이라는 거는 아마 1월달까지가 아마 될 거예요. 1월달까지는 수원 2시간, 수투 2시간 그렇게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1월달은 그 다음에 이제 2월달부터는 수원 2시간, 그 다음에 수투 1시간, 그 다음에 화통 1시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뭐 4시간 하루에 수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뭐 집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소요가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2시간씩 선생님이 이틀에 나눠서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단은 이번 주에 월수 그렇게 이제 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이 되면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대면 수업이 되면은 이렇게 수원 2시간, 그 다음에 수투 2시간, 1월달에는 그 다음에 2월달부터는 수원 2시간, 수투 1시간, 확통 1시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4시간을 알차게 한번 채워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신감을 조금 가지세요. 수학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너희들 그 내신 시험에 비해서 우리 그 수능은 이미 좀 더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올 만한 문제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중간이나 기말은 사실은 범위가 좁다 보니까 또 어떠한 문제들이 나올지도 조금 잘 모르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상당했죠.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뭐 수능은 여러분 알다시피 몇 분입니까? 100분이죠. 그렇죠? 뭐 100분 동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선생님이 풀면서 문항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3월 시험 보고 또 4월 시험 보고 또 6월 시험 보고 그때쯤 되면은 문항별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가 조금 익숙해질 겁니다.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9월 시험까지는 쭉 진도의 어떤 패턴대로 수업을 진행을 그렇게 해서 8월 정도에 6월 정도에 전체적인 어떤 부분의 진도를 다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물론 방학 때 싹 한번 보기는 할 거야. 방학 때 늦어도 3월까지는 싹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수능 기출 문제 뭐 지금 선생님이 너기출로 할지 아니면 마플로 할지 아직 지금 도저히 좀 검토 중에 있기는 한데 어쨌든 3월 시험 지나서부터는
그런 수능 기출 문제로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분석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이렇게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해야 될 거를 집중해서 반드시 할 줄 알면 점수는 보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잘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선생님이 최하 3등급 이상으로 선생님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수학 점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이 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그렇게 해줄 테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하여튼 뭐 수업 준비해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날 배웠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그냥 싸움이야.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못 푸면 대학 가는데 제한이 많이 걸린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벨 뭐 한 레벨 3까지 있을 때 레벨 2까지만 해도 되는데 레벨 3 선생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의 이제 어떤 의문이나 그런 게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능 특강 같은 경우도 1단계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보통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스텝 3를 이쪽 파트 문제들을 하지 마라 또는 뭐 이 정도의 레벨 문제는 안 풀어도 돼 라고 선생님 그런 것들 가이드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 하라고 하는 대로 잘 따라서 집중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들아 결론적으로 325일 동안에 우리가 2등급을 목표로 잡는다고 치더라도 2등급이 보통 88점입니다. 그러면은 27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이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연구해서 수업을 진행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현재 시간이 지금 44분이네요. 자, 조금만 좀 수업을 조금 더 나가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자, 팔쪽을 한번 펴보자. 팔쪽 얘들아. 팔쪽. 자, 팔쪽 다 폈습니까? 조금 이제 선생님 사실 너희들 줌으로 해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소통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이제 선생님의 수원입니다. 너희들이 그 선생님의 수업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고 선생님도 이제 뭐 그 너희들의 어떤 모습 보면 약간 좀 새롭기도 하고 뭐 익숙치 않으니까 그럴 것 같아서 뭐 우리가 또 계속 영상으로 뭐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여러분의 뭐 어떤 그 질문할 거라든지 또는 여러분의 뭐 대답 같은 것들 댓글로 이렇게 쭉 달아주시면은 훨씬 수업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팔쪽을 한번 이제 보시면 너희들이 사실 지금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개념 부분은 너희들이 다 아는데 조금 이제 헷갈리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또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이제 개념들을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조금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해나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제 거듭제곱근인데 자, 거듭제곱근 예를 들면 얘들아 x의 뭐 10제곱이 x의 10제곱이 3이 되는 x값 x를 10제곱했을 때 3이 되게 하는 x값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자, 개념 설명할 때는 니네가 뭐 다 안다 그냥 하고 어설프게 듣지 마시고 좀 명확하게 좀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은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개라고 일단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것을 만족하는 x값, 즉 3이 되게 하는 3의 10 거듭제곱근, 10제곱근, 3의 10제곱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복소수의 범위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개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은, 그렇지, 실근에 익숙해져 있어. 실근. 실근. 그래서 실근은 모두 몇 개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얘를 두 개입니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설명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근이 두 개야.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제 실근을 이야기할 때는 결론적으로 뭐하고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 여기 있는 이 지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뭐한다? 달라진다 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프 두 개를 잠깐 그리고 잠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의 N equal A. 자, 이게 바로 뭐냐면 A의 N제곱근 이 말이야. A의 N제곱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얘는 N이 뭐일 때 말하는 거야? N이 짝수일 때. 즉 뭐 2, 4 이런 거 말하겠지. 그 다음에 얘는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N이 짝수면은 일반적으로 뭐 X의 제곱 또는 X의 뭐 4제곱, X의 6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식의 이차함수인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홀수다 그러면 뭐 Y equal X 또는 X의 3제곱 또는 X의 5제곱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얘는 대표적으로 3차인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다시 한번. N이 짝수일 때 이런 모양이고요. N이 홀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자, N이 짝수일 때 이런 모양이고 이제 A가 양수야. A가 양수면 이렇게 되겠지. Y 그레이. N이 0이면 이렇게 되겠죠. N이 음수면 이렇게 되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 Y 퀄 X의 N제곱이라는 이 함수와 y equal a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으로 보니까 a가 양수면 당연히 교점이 몇 개 생겨? 두 개. 하나가 n제곱근 a고 이쪽이 바로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a값이 만약에 0이면 한 개, a가 음수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x10제곱 이퀄 5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은 10개가 답이야. 다시 말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만족하는 실근은 몇 개냐 그러면은 얘는 2개가 답이라고. 알겠어? x의 10제곱 이퀄 마이너스 3이야.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은 몇 개냐, 마이너스 3의 10제곱근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답은 10개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만족하는 실근은 몇 개냐 그러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이해가 되겠지. 자, 반면에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홀수일 때는 이렇게 지나가나 이렇게 지나가나 이렇게 지나가나 모두 뭐가 됩니까? 만나는 곳은 한 곳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도 n제곱근 a고 여기도 n제곱근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홀수일 때는 모두 몇 개야? 한 개다 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거는 너희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혹시 뭐 문답형으로 뭐 나올 일은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n, 여기는 a, x의 n제곱근 이퀄 a. 자, 실근을 물어보면, 뭘 물어보면? 실근. 왜 그러냐면은 허근은 우리에게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실수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나누고요, 여기는 세 개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n값이 뭐일 때? 홀수일 때, 얘는 짝수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는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홀수는, 이 N이 홀수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래프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무조건 한 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짝수일 때는, 그렇지. A가 양수면은 얘는 두 개. 0이면은 0 하나, 음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선생님은 강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6시에, 지금 이제 52분이에요. 52분, 51분 그런데 6시에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